선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5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저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은 시편 26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며 함께 새벽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또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 삶을 안위하시며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홀로 두시지 마옵소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손과 우리들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도구들로 사용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르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 또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거룩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볼 때 그의 유랑의 삶,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하여서 도망다니는 이 도망자의 삶은 그의 인생 속에 암흑기와 같은 침울하고 우울한 그의 인생의 한 삶의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도망자의 삶을 약 1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며 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의 말씀이 마무리되면서 다윗의 유랑의 삶 또한 그의 말년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듯이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였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아직까지 찾고 있는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하여서 그는 적진에 블레셋 땅으로 깊숙이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서 거짓말을 끊이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또한 지금의 상황은 블레셋 사람들과 또한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앞두고 있는 폭풍 전야와도 같은 시대가 시간이 우리들에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28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정황을 우리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 상황이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 전쟁이 눈앞에 다가와 있고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이 싸움이 다윗과 아기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이제 그 전쟁이 실현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2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블레셋의 방백들이 블레셋은 다섯 도시국가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각 도시의 방백들, 지도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100명의, 수천명의 군사들을 인솔하여 그들이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서 블레셋 백성들이 오늘 진격하고 있는 말씀, 그 가운데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 우리로 하여금 함께 묵상하며 보게 하고 있습니다. 도망자, 유랑자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의 말년의 시기에 다윗의 믿음이 떨어지고 그의 믿음이 흔들린 상황 속에 다윗이 온전한 결정,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두려움과 자기의 판단과 계획 속에 그릇된 결정을 하는 모습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미약한 결정으로 인하여서 판단으로 인하여서 그가 현재 서 있는 블레셋의 땅 그리고 현재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 나가려는 이 상황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적과의 동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릇된 결정으로 인하여서 지금 다윗은 진퇴양난의 궁지에 빠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동족들과 싸우려 나갈 수밖에 없는 현재 그의 모습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마치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 가듯 이 궁지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찌할 바 모르게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인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비춰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 최고의 최상의 선택을 자신이 하였다고 생각하였지만 그의 선택은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는 그릇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 또한 큰 후회와 또한 큰 갈등이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삶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본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버리셨다.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기를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의 긴 유랑의 삶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그는 연약하고 부족한 결정들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어렵고 곤고한 상황을 만들게 되는 그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는 결정들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놓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를 연단시키시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한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삶 배후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이제 지금 아기스와 함께 블레셋 백성들과 함께 자신의 동족인 형제 자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단하러 나가야 되는 이러한 암흑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그 일을 막으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연약한 생각과 부족한 계획들로서 그릇된 결정들, 그릇된 선택들을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릇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30장에서 함께 보게 되겠지만 크나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여서 우리의 그릇된 결정과 판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성숙해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며 훈련시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발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때 나의 뜻과 나의 생각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최상의 선택과 최상의 결정들, 그것이 최상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비록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나아갔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시사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 또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교정하시고 조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피할 길이 없을 때 길을 열어주시고 앞이 가로막혀 있을 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비록 물이 갈라지지 아니할지라도 물 위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먼저 주님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아뢰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구원의 방법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해결 방법들을 경험하며 체험함으로써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자들로서 예배하는 자들로서 우리 모두가 세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을 붙들어주시고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루를 열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부족함, 우리들의 미약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간섭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함을 다시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수렁에서 우리들을 건져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구원하심이, 오직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비록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거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한 결단으로 결정으로 비롯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훈련하시고 우리들을 연단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서 세워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또 함께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거룩한 제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를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불을 우리 심령과 거룩한 제단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공천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순종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새롭게 세워지는 일꾼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룩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천 과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세대들로서 복음의 세대들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비전과 꿈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거룩한 제단을 섬기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열방 가운데 주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교도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영적 제사장의 나라로 이 땅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두고온 조국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교회들이 일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믿음의 교회들과 백성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북녘 땅에서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날, 복음 통일의 날을 또한 한반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김정은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핵 위협과 또한 미사일 도발이 무력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북녘 땅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사 복음 통일의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또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좌절과 또한 환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강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과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